Times. 네, 기념일을 정하는 게 참 방법과 가짓수가 많군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념 모델 오랜만에 저희가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뭐 굉장히 멋진 피니시, 눈을 확 사로잡는 그런 색상의 기념 모델이죠. 네. 이게 일단 먼저 정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맥펜 75주년 애니버서리 텔레캐스터입니다. 근데 이 애니버서리가 이제 뭘 기념하느냐에 따라서 팬들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네. 이게 75주년이 설립 75주년,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개교 기념일이구나. 그렇죠. 창립 기념일. 그래서 펜더가 1946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75년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75년이면 5주년마다 한 번 나오는 건가? 그리고 봤더니 그건 또 아니에요. 보면 50년, 창립은 50년, 60년, 그다음에 75년인데 이게 보니까 그 10단위로 가다가 쿼터 걸리면 3쿼터가 아닌가 지금. 네, 그 생각이 들어요.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80, 90, 100을 하겠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창립 기념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보면은 팬더의 기념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 출시 60주년, 50주년, 60주년, 뭐 스트레 출시 50주년, 60주년, 선생님 거는 예전에 57 출시 40주년 해서 97년도. 그래서 뭐 온갖 출시 뭐 이거 출시 저거 출시 아니면은 뭐 창립 기념 뭐 레오 팬더 뭐 사망 뭐 레오 팬더 출생 뭐 그 굉장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연인들끼리 기념일을 하는데 우리 처음 만난 지 100일, 연애 시작한 지 100일, 뭐, 100일 된 지 100일, 뭐 싸운 지 100일 뭐 그런 거를 다 온갖 그 다 해 가지고 막 111일 뭐 이런 것도 기념하고 111일, 111일 뭐 우리 만난 지 1000일 뭐 3333일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념하는 정말 기념일 지옥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온갖 게 사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팬들한테는 그 기념 모델이라는 거, 애니버서리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를 표현하는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참을 수 없는 네. 그런 욕구잖아요 팬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애니버서리 모델이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약간의 어떤 그 뽐뿌를 넣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있는 기념일 없는 기념일 갖다가 만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기념일 모델들이 나올 때 또 나름대로 특색 있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뭐 악기로서 그렇게 모으는 또 어떤 보람도 있는 그런 뭐 모델들이 꽤 있죠. 막 깁슨 출시일도 애니버서리로 나올 것 같아. 아, 뭐. 우리의 가장 친한 브랜드 라이벌이 등장하는 10주년 말은. 진짜 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버서리라는 게 꼭 하나에 국한되어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나올 때 모든 전 모델이 기념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은 뭐 딱 찍어서 예. 뭐 이번에는 뭐 텔레랑 뭐 스트레만 나와라. 예.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베이스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제규어 머스탱 이런 뭐 특수 스펙의 기어들이 자기네들 출시 기념으로 걔네들만 나올 때도 있고 예. 그래서 뭐가 기념으로 출시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예. 이번에 75주년 창립 기념 애니버서리 모델은 스트라토캐스터, 텔레캐스터, 프리시전 베이스, 재즈 베이스 네 가지 종류 모델로 오. 맥펜과 미펜에서 총 8대가 출시가 됐고요. 맥펜은 75주년 기념 모델 이렇게 나왔고 미국 거는 이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75주년 기념 모델 컴메모러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컴메모러티브가 이제 기념비적인 뭐 기념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기념일을 기념한다. 네, 기념일을 기념하는. 그래서 맥펜은 기념 모델, 미국은 기념 모델. 기념 모델. 네. 그렇죠. 쌍기념 모델. 그래서 기념 오브 기념. 네. 그래서 이렇게 한 8대가 출시됐는데 이 뭐 우리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그냥 그 자기네들의 자체적인 잔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는 이 75주년 기념 모델 텔레는 134만 9천 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했던 이제 텔레들의 가격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싸네. 빈테라가 149만 9천 원이었단 말이죠. 네. 빈테라 텔레가 150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저렴하고 네. 이제 뭐 플레이어나 스탠다드나 이런 기본 시리즈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높다 나아졌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100만 원짜리 그 정도 되니까 자 134만 9천 원. 그리고 지금 이게 픽업이 이제 빈티지 스타일 50 싱글콜 텔레 픽업이 두 개 붙은 건데 이게 빈테라 하고 같은 픽업입니다.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사운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최근에 보셨던 맥펜의 100만 원대 중반 모델들과 흡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멕시코 98.5cm 전장. 무게는 3.71kg로 꽤 묵직한 편입니다. 묵직해요. 네. 두께는 44+2mm, 12프레티 뚤레는 75mm.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다이아몬드 애니버서리 메탈릭 피니쉬라는 건데 네. 금색과 은색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금은빛입니다. 네. 금은빛. 좋은 건 다 같았었네요. 네. 헤드 매칭도 되어 있고 아주 이뻐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네. 사틴 우레탄 피니쉬. 네. 네. 헤드머신은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이거 왜 빈티지로 안 했을까? 이것도 괜찮네요. 또. 네. 네,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 통이죠. 통. 메이플 네. 통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50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6 세들 스트링 스루바 텔레 블락 스틸 세들 브릿지 장착이 네.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 모던하네요. 이거 옆에 하우징 없고요. 그냥 네. 쇠 이렇게 꾸려놨죠. 그 헤드머신도 그렇고 브릿지도 네. 그렇고 전반적으로 네. 스펙은 모던하게 모던하네. 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다. 슈퍼 생톤인데요.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우, 잘 맞네. 별거, 네. 별거 없어요. 네. 그냥 우리가 알던 그 맥펜 텔레 소리 네. 그대로입니다. 듀얼리스트 팬더의 듀얼리스트. 마샬 게임이야.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할게요. 자, 리볼브랑 딜레이를 좀 넣고 이번엔 코러스를 한번 샌드에다 놓고 가운데에 놓고
발레답죠? 좋아요. 네, 아는 소리. 네, 너무 너무 아는 소리라서 좀 뭐랄까 좀 좀 너무 밋밋해. 맨날 바르던 크림 그대로 바른 것 같아. 네, 그냥 네. 뭐 전혀 뭐 사운드에 대한 어떤 뭐 특징적인 뭐 다르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아주 무난하고 네, 색깔. 네. 75주년 기념 모델이라는 뭐 네. 그냥 그런 뭐 이벤트적인 네. 네 그런 의미 말고는 딱히 네. 사운드적으로는 차별화되는 건 없습니다. 자, 듀얼리스트만 놓고 네, 딜레이 놓고 해볼게요. 네. 좋다. 이번에는 뭐 좀 촉촉하게 해가지고 솔로 톤 위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는 소리. 아는 잘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아이. 아는 애가 모르는 옷 입고 온 느낌이죠. 그냥 근데 야 옷 샀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야 이 좋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건우가 우주복 입었네. 건우가 우주복 입었네. 알던 애가 모르는 옷 입고 왔다. 아, 그렇죠. 좀 약간 좀 신선하긴 한데 그래봐야 건우다. 네, 네. 아 우주복은 입었지. 우주복. 아 건우네. 아, 그렇죠. 그런 느낌. 맞아요. 약간 우주복 같은 느낌이 있긴 네. 있죠. 저는 뭐 이렇게 너 혹시 빈테라 동생이니?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왜 보통 이제 막 그러잖아요. 막 학교에서 네. 그 비슷한 형제들이 같이 다니는 때 선생님이 너 혹시 3학년에 누구 동생이니? 막 이렇게 너무 닮은 네. 물어보는 그런 느낌처럼 네. 딱 봐도 그냥 우리가 아는 소리가 네. 너무 명확해서 너무 빈테라 동생이기도 하고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선생님 26, 가성비 16, 네. 편의성 15, 디자인 17, 그래서 총점 7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4. 오, 동일하게 나왔네요. 정말. 평균 점수 74점입니다. 일단 70점 넘으면 좋은 기타죠? 네, 그렇죠. 70점대 중반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텔레캐스터의 유저빌리티에 대해서는 이노 씨랑 나랑 좀 다르죠. 나 이게 편하지 않냐? 할 게 없어서 편하지 않느냐? 이런 거였고. 네. 저는 할 게 없는데 심심하지 않냐?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라고는 딱 세 개인데 세 개도 아니죠. 두 개죠. 이거랑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텔레캐스터는 유저빌리티가 15가 거의 고정 점수로 나갈 것 같아요. 15, 16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텔레인데 뭐 뭔가 기능이 뭐 다양해봐야 어차피 뭐 텔레 빅스비 하나 달렸겠죠. 네. 빅스비는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좀 시각 차이가 있죠. 그렇죠. 네, 빅스비를 달면 디자인으로 가야 되겠군요. 유저빌리티가 아니라. 아, 디자인 쪽으로. 빅스비는 사실 기능보다는 미관에. 그렇죠. 미관.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같은 거. 어차피 또 아는 애. 우주복 입고 이번에는 건우가 아니고 칩스님이 오시는 느낌. 우주복 입고 설치지만 그래봤자 스트라토캐스터. 그래봤자 아는 애다. 아는 애다. 네.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